시작. 터키 동부를 강타한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1,800명을 넘었다. 비극적인 구조 소식이 들려오고는 있지만 주민들은 계속되는 여진으로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심수련 기자의 보도. 무너지고 뒤틀려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건물들. 재현장엔 오늘도 삶과 죽음이 엇갈렸습니다. 좁은 틈 사이로 낮게 몸을 들이는 구조대원. 마음을 졸이는 순간 상부 식사유리하게 울음소리가 터져나옵니다. 아이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산모와 할머니도 구출됐습니다. 무려 48시간 만에 생환입니다. 메르시스에서는 27세 여성이 매몰자 생존한 뒤 시간인 72시간을 6시간 앞두고 구출돼 실종자 가족들에게 희망을 안겨줬습니다. 그러나 확인된 사망자는 450명을 넘어섰고 부상자도 1,300여 명에 이릅니다. 최대 피해지인 에르주시에는 장래 행렬이 계속됐습니다. 강진 이후에도 약 300여 차례의 여진이 계속돼 주민들은 건물을 빠져나와 텐트에 뭐한 거야, 도피하고 사람? 있습니다. 이쁘는 거야? 너 뭐지요? 저 이루지요? 왜 자는지요? 집사도 말했는데 뭐 아이랑 아직 있다 버려주자 되거든. 재해 현장에는 비가 어? 내리고 할머니네 차가 갔다? 닥쳐 어? 생존자 할머니네 갔다? 부부들과 피난 아니? 생활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수연입니다. 북한이 중동 지역에 몰아친 민주화 시위의 영향이 북한 내부에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리비아의 최근인 북한 교민에게 귀국 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비아 특사는 북한 당국이 리비아에 체류 중인 북한 교민 200여 명에게 본국으로 돌아오라는 지시를 내리지 않아 지금까지 사실상 방치 상태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태국 중북부 지역이 대규모 홍수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가운데 방콕 용무안 공항이 어제 강물 범람으로 폐쇄됐습니다. 끝. 태국 정부는 강물 지역에 강물이 유입되는 시기와 바닷물 만조대가 도출된 28일부터 최근 아동 폭행 사건으로 어린이집 교사들 자질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정작 교통의 어린이집 교사들은 편하게 화장실 갈 시간도 없다며 국민학교를 개선해달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의도의 박석호 기자입니다. 자, 마무리 인사. 아니, 아직도 안 끝났어. 언제까지 해야 돼? 혹시 아침을 걸렀을까? 과일부터 먹이고 수업을 시작합니다. 교사 한 명이 돌봐야 하는 어린이집 저희는 300에서부터 많게는 늘 옆에 붙어서 가르치고 놀아주고 챙겨주다 보니 교사들은 마음 편히 화장실에 갈 시간조차 없습니다. 다른 직장인들에겐 휴식 시간인 점심 시간마저 아이들 밥을 먹이느라 긴장의 연속입니다. 뭐 여유 같은 건 없어. 점심 시간에 좀 바쁘고 저희도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업무에 시달려 여는 많아야 100시간. 교사 한 명의 청소는 물론 아이들 산책에 낮잠 재우기까지 주민들 책임지는 업무에 비해서는 역시 긴장과 이해를 대상으로 환경이 개선된다면 우리 교사들은 더 열심히 아이들 사랑하고 보호하리라 믿습니다. 자, 소화제 마무리 인사. 인사.